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요즘 각종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적폐청산이다 이런 단어를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웬일인지 공무원들도 적폐라는 오명이 붙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세종시에 나가 있는 아주경제 백운득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백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공무원들이 왜 적폐 대상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적폐청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부터 공약한 내용인데요. 예. 아무래도 정권이 바뀐 후 지난 8년간 정부 정책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상황에서 공직사회도 적폐 대상의 예외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을 적폐로 보는 이들이 바로 새로 부임한 장관들입니다. 예. 일부 부처 장관들이 제 식구 감싸기보다는 오히려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 인사나 정책 수립에서 칼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예, 새롭게 임명된 장관들이 자기 부처 직원들을 적폐 대상으로 본다는 건 좀 의외의 상황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시각이 존재하는 걸까요? 문 정부의 장관들 대부분이 정치인이나 비관료 출신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죠. 예. 정치인 장관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년간 야당이었죠. 이들은 야당 시절 국정감사 때 4대강 사업이나 공공기관 성과급 도입, 고용률 70% 달성 등을 추진한 정부 정책을 지적했던 인물들입니다. 비관료 출신들의 경우 공무원을 적폐로 보는 시선은 정치인들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합니다. 다만 환경부 김은경 장관처럼 시민단체 출신은 아무래도 기존 정책들이 정부 입맛에 맞춰졌다는 시선이 강합니다. 예, 그렇군요. 장관들이 공무원을 적폐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정황들이 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관가에서는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대표적 사례로 꼽습니다. 예. 김영주 장관은 지난 8월 14일 취임식에서도 공무원 적폐청산에 대한 부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칼바람을 예고했습니다. 취임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엄포를 놓는 등 고용부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예.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사권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과 연관된 고위공직자들을 지방청으로 보내고 자신에게 직언하거나 불만이 있는 직원들도 과감하게 내치고 있습니다. 장관이 선임된 부처 가운데 국장급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유일한 곳이 바로 환경부입니다. 조직 개편 마무리가 늦어지는 만큼 향후 국장급 인사에서 태풍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고용부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바짝 엎드려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자칫 적폐로 몰려 사직서를 쓸 수 있기도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모든 공무원을 적폐로 바라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정권 기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는 지금의 정부 시스템에서 공무원들만 적폐로 분류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라는 얘기입니다. 예. 관가에서는 정부 정책들을 검증하는 정치권부터 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경제 백운득 기자였습니다.